일요일 아침입니다. 전국에서 지금 TV 앞에 앉아 계시죠? 그동안에 쭉 TV를 지켜보시면서 수많은 살아있는 드라마를 보셨죠? 드라마란 말이 참 부색하고 어떻게 보면 참 낮은 차원의 이야기 아닌가 할 정도에 올해는 모든 민족의 공통으로 기쁨도 맛보고 서름도 네. 맛보고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밤부터 7월 1일 밤 차례 방송 그리고 어제 낮 방송에 이르기까지 무려 24시간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께서 극적인 상봉을 했고 네. 그런데도 만나지 못해서 아쉬운 눈물을 흘리며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네. 사실 방송을 이렇게 오래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했습니다. 계획한 사람도 그렇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고 이렇게 이산 가족이 마늘이라는 것은 당초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만나시는 걸 보고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방송을 할 수가 있느냐,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로가 다 뭐냐, 이 기회 뭐 방송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는 기쁨을 맛보시게 하도록 네. 그래서 다시 오늘 이 시간이 또 마련됐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제 밤에 돌아가시지 않고 계속 접수하신 분들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도 저녁 7시 30분까지 계속해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시게끔 해드리려고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각 매스컴은 물론이고 세계 각 매스컴에서 저희들의 이 프로그램에 격찬을 해주신 데 대해서 또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네. 더더군다나 이산 가족이 집안에 계시지 않는데도 같은 아픔을 나누면서 밤을 새시며 프로그램을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 뜨거운 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새벽 5시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KBS 본관 앞에는 많은 분들이 줄을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온 스태프들이 전력을 다 기울이고 전국에 저희 KBS 네트워크를 통동원해서 네. 어느 곳에 계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만나실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의 과학적인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동원해서 네.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로 전화하실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 지방 각 KBS 방송으로 달려나가셔서 바로 서울에 계시든 춘천에 계시든 전주에 계시든 만나실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달려나오세요. 화면 앞을 지켜보시면서 우리 가족 같다고 할 때 달려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오셨는 누가 나오셨는데요? 네. 몇 번 찾아오셨습니까? 2541번이요. 네? 2541번. 2541번 계십니까? 아니? 저예요. 2541번. 예. 아, 벌써 만나셨어요? 41번입니다. 2541번 어디 계십니까? 스튜디오에 있다고요. 전주 스튜디오에 있다고 그래요? 예, 전주 스튜디오에 있는 2541번. 이쪽이 2541번을 신청했거든요. 어허. 여기서 어제 홍보 하는데요. 그쪽에서 아니 그쪽에서 전화가 왔다고. 이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 아, 그렇습니까?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럼. 전주요.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럼. 네. 네, 그러면은요. 부산 방송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전주에 아마 계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요. KBS 전주 방송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전주 방송 나와 주세요. 네, 여기 전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전주 방송에 말이죠. 네. 혹시 2541번이 계십니까? 2541번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찾는 분이요? 네. 박찬문 씨 계십니까? 박찬규 씨가 여기 계시고 박찬규 씨가요. 박찬문 씨를 찾습니다. 박찬문 씨를 찾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박찬규 씨가 나와 계신다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얼굴을 보니까 좀... 네, 아, 기다 그러시는데 네. 한번 저 박찬규 씨하고 박찬문 씨하고 네. 에, 얼굴을 저 보도록 해주시죠. 네네. 네. 자 그쪽에 모니터 좀 보여주세요. 이쪽으로 좀 이쪽 돌아보세요. 이쪽에요. 한번 얼굴을 보세요. 어 방향이 네.
자, 말씀을 좀 나눠보세요. 네, 한 말씀 나누세요. 여보세요. 어때요? 맞습니까? 여보세요. 확인해 보시죠. 말씀 나누세요. 부르시는데요. 여보세요. 대답하세요. 안 들리는데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여보세요. 대답하세요. 네. 여보세요. 부르시죠 지금. 여보세요. 네. 박찬문 씨예요. 예? 박찬문 씨예요. 네. 저길 보세요. 나이하고 이름하고 다 좀 해세요. 그러면요. 네.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아세요? 아버지 어머니 성함은. 네,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는 이순분이고요. 아버지는 박용원이고요. 예. 그러면 누나가 있었는데 큰 누나가. 큰 누나 이름이 뭐냐고. 큰 누나가 박소재고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맞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큰 누나 박소재, 네. 아버님 부친 성함이 네, 박용훈 씨, 모친 성함이 이순분 씨, 예. 큰 누님 성함이 박소재 씨. 예. 어디가 고향이세요? 경기도 포천군. 네. 영북면 운천리. 네. 운천리 사호요. 예.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 사호. 예, 사호 맞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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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축하의 박수 좀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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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요. 동생? 네. 동생. 불러보세요. 말씀 나누세요. 누님. 그래. 고생 많이 했죠? 고생 많이 해요. 고생 많이 했느냐고. 고생 많이. 너도 했... 고생 많이 했지? 기차 그렇지요. 고개 들고 여기 지금 고개 들고 우리 아이가 하나 와 있어. 어? 우리 아이가 하나 와 있다고. 아이도 하나 와 있다고. 아이도 조카. 예. 조카님이 와 계신데요. 어디? 전주에 같이 지금 계신데요. 전주에 좀 나와요. 지금 벌써 없냐? 예, 지금 나와요. 예, 저기 저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나오세요. 어떻게 헤어지셨어요? 6.25 때요? 네. 저기 피난 나올 때 그냥 각차를 모두 타고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폭격에 다 돌아가시고 네. 우리 삼남매가 살았거든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네. 어, 아이고 저렇구나. 조카, 엄마. 저렇게 자랐어. 아이고 얘 보고 싶다. 대학교 얘기해 지금. 어? 네. 어디 있어? 여기 방송국에 있던 너 어디 사니? 통화하면 될 수 있어요? 어머, 어디 사는데 이렇게 동대문 살아? 어디서? 아니 여기 KBS 방송으로 빨리 와. 아유, 우리 동생. 네, 여동생 이송자 씨를 찾으셨대요, 언니. 네. 같은 서울에 사시는 분 만나셨군요. 네. 48. 얼른 와. 방송국에 오면 되는 거야. 네, 여의도 KBS 본관으로 와주시면 되겠어요. 본관으로 와이. 엄마는 돌아가신 지 19년 됐다. 얼른 와. 얼른 빨리 와서 얘기하고. 있어. 얼른 와. 할머니 놈은 돌아가시. 얼른 와서 여기 와서 얘기해. 얼른 와.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 끊을게. 얼른 와. 그래, 끊어. 축하드릴게요. 그럼 아버님께서요? 전기계통에 계세요? 네. 이제 같은 서울에 있으면서 머만났다고 이슬피. 네. 네. 도중에서 저 죄송합니다. 저기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최기현 씨. 잠깐만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최기현 씨입니까? 네, 맞아요. 저기 보세요. 맞는가 보세요. 텔레비전을 좀 보세요. 최기현 씨인데요. 네, 우리 오빠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빠 최국일 씨. 네. 네, 좀 맞아요. 서로 맞다고 하시는데 이쪽에서는 아직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안 보여. 여기서는 안 보여. 네, 언제 헤어지셨어요? 서울 사람은 봤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잊어버리셨어요? 네. 어디 말씀을 나눠 보세요. 어디 있냐? 맞아요, 저기 맞아요. 저쪽에. 볼크.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빠야? 예, 네, 맞아. 어디 있어 오빠가? 청주. 청주 있어? 예. 네. 오빠 우리 집에 저렇게. 언제 헤어지셨어요? 전화번호 몇 번인데? 전화번호 아주 다르게 줄게. 지금 청주 있는데 나는. 난 서울이야. 서울인데. 여 청주 전화번호. 청주 전화번호 몇 번이야? 49-0491. 04. 0491이야? 예. 네. 0491. 부산 고아원에서 헤어지셨고 네. 원장님은 이계숙 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서울 전화번호 맞아요. 알려주세요. 네, 서울 전화번호. 903에. 903국에. 5032. 5032. 5032번. 알았어. 내가 올라갈게. 네, 축하드립니다. 오빠가 올라가요? 전화번호 적으셨죠? 네. 이어서. 다음 소개해주세요. 네, 저 잠깐만요. 네, 지금 잠깐만 해주세요. 여기 또 지금 저 스튜디오리요. 서울 스튜디오 좀 찾아오신 분이 계신데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누구 어떻게 이쪽으로 오세요. 네. 한옥자 한옥자씨를 찾아오셨어요? 한옥자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보세요. 번호가 몇 번이었어요? 몇 번이셨어요? 2654번이요. 2654번 한옥자 씨. 2654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 네. 맞아요? 어디?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그래? 서울에 살았는데 어. 아무도 못 만나고 오빠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지? 어. 뭐 내가 여기 신청을 하려고 그러다가 나오는 거 보고서는 누가 볼 사람이 없어가지고 보고서는 저기 하려고 엄마, 나도 아버지 신청을 못 했다고 여기 아버지 우리 오빠 한상철 씨 좀 찾았어요. 한상철. 아유. 사촌 오빠세요? 아니 사촌 동생이에요. 사촌 동생 이종 사촌. 같이 고아원에서 안성 고아원에서 같이 있다가 그래서 지금 떨어져 가지고 모르죠. 이제 그러면 두 분이 또 말씀을 나누시면서 네. 다른 가족 소식도 함께 나눠 보세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또 한 분이 지금 또 서울로 찾아오셨습니다. 스튜디오에. 어디 계십니까? 찾아오신 분. 네. 들어오시죠.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김혁 씨라고요. 네? 김혁 씨요. 김혁 씨. 김혁 씨 계십니까? 김혁 씨 계세요. 몇 번? 김혁 씨. 2808번이라고 텔레비에서 보고 왔어요. 2808번. 김혁 씨. 어때요?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맞아요. 저기 애삼촌이에요. 아, 광주예요. 광주예요. 아, 광주예요. 있어 그런데 이 혈압이 높아 요즘 뭐 혈압이 높은 게 혈압이 높은 게 그럼 큰일 나 죽고 잘못하면 가만 있어 그럼 가만 있어 언니 도무지 엄마는 어디세요 엄마 살아계시니 아이고 됐다 그럼 엄마 살아있으면 됐다 이 언니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됐네 여기 가져왔어요. 네,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번호를 꼭 항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KBS 청주방송 연결하겠습니다. 청주방송 나와주세요. 청주방송. 그런데 거기가 어딥니까 지금 저. 사는 데가? 네? 자. 언제 해신 거 해 주신 402동에 이사할 때 그 무렵이 33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그럼 어떤 관계가 계시는 거예요? 저 애숙모님이시고요. 저 애삼촌 되십니다. 근데 어머니 아까 살아 계시다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자 엄마가 살아 있었다 이분. 그 나이 많이 돌아가셨는가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어 이제 어머니가 제 누님인 기요. 너를 만날 줄 알았지. 제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되신 게 이제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게 아이고, 얼른 가 보자 엄마. 아이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정해 주세요. 너무 흥분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높으시고 숨 길게 좀 내쉬시고 네, 걱정하시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나운서들 아니에요. 전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에서 감사합니다. 좋은 국민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은혜가 아닙니다. 못 만나요. 못 만나겠는데 만나서 참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까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숨 길게 내쉬시고 이번에는요. 대구 방송을 연결을 해야 되겠어요. 대구 방송. 네, 가족을 찾기 지금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KBS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여긴 대구입니다. 네. 네. 지금 서울에 말이죠. 네네. 조카분을 찾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조카분 찾으러 오셨어요? 네네. 네. 대구에서 텔레비전으로 비춰 진 걸 보고 나오셨어요. 누구? 어떤 조카인데요? 큰오빠 딸. 큰오빠 따님이요. 네. 네네. 영자. 저 화면을 보세요 지금. 네, 대구에는 3574번 한영자 씨가 나와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이름을 좀 불러보세요. 영자야. 마이크 주세요, 안 들려. 고마워. 그래, 그래. 누구하고 나왔냐? 언제 헤어지셨습니까? 이건 어떻게 나왔어? 엄마랑 다 나오셨어? 그렇죠.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모. 그래. 엄마랑 나왔어? 혼자 나왔잖아. 그래. 나도 혼자 나왔어. 혼자 나와가지고 저희 뭐야 저 국민병에 고모 있다 그러는 소리 듣고 찾으려고 사방으로 찾아봐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오늘. 아니 그러게 말해. 나는 너 나오리라 생각지도 않았어. 헤어지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34년. 그동안 좀 찾으려고 백방으로 애쓰셨겠는데요. 애도 못 썼어요. 그때 그냥 일사후 때 그냥 저 그냥 두문두문 나오다가 우리 폭교 그 한강 다리 아니 저 임진강 다리 끊어졌다 그래서 좀 못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철이 가변들이로 돌아 나와서 뭐 나오리라 생각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다고. 네. 그리고 오빠 있는데 야 삼촌 소식 못 들었지? 못 들었어. 그때 한번 나왔는데 강화에 있다고 그래서 가니까 못 만났어. 작은 아버지가? 그래. 조카들은? 조카들도 많아도 못 나와서 난 혼자 있어. 너는 어떻게 됐니? 나도 혼자 있지. 애가 몇이야? 네. 고모님은 아이 몇 두셨어요? 자녀를요? 저는 5남매. 남매 5남매 두셨고요. 네. 서울 스튜디오로 좀 찾아오셨습니다. 네, 다시 보고 다시 울고 다시 보고 다시 울고. 네, 아주 감격의 언니와 동생이신가 봐요. 네, 여기 좀 앉으세요. 앉으셨어요. 아, 뭐 앉으세요. 네, 일로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언니 그래. 언제 헤어지셨었어요? 우리 동생이 12살 때 헤어졌어요. 어디서 헤어지셨어요? 전라도 강주에서. 강주에서요? 네, 맞아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맞아요. 저 언니 그동안에 동생 좀 찾으려고 애쓰셨을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길이 없고요. 마음속에는 서울에 있을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저희 이제 주민들은 참 활짝해요. 그때 찾으러 갔는데도 지금 제가 그걸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는 다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얘만 지금 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 밑에 어디 살겠지 했는데 도저히 아직 길이 없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진짜 정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나오셔서 번호를 가지고 앉아 계셨는데 동생이 보고 달려오셨군요. 네, 동생은 어디 사셨어요? 동대문이요. 언니는 어디 사시고요? 저는 요 마포에 살아요. 동대문과 마포 거리 멀지도 않은 거리에서 이렇게 만나셨습니다. 헤어지시다가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동대문과 마포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주고 살았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네. 지금 저 갑자기 막 그냥 카메라가 오는군요. 네. 네. 자, KBS 광주 방송에 가족이 계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한 분이 달려 나오셨는데요. 예, 예. 광주 방송 나와주세요. 네, 광주입니다. 네. 네. 지금 말이죠. 어머니 홍달순 씨를 찾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네. 조금 전에 그 3121번으로 해주신 분이 네. 여기 와 계신다. 찾는 분이 갔습니다. 아, 지금. 광주는 4176번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어머님 홍달순. 네. 네, 이쪽에서도 어머님 홍달순 씨를 찾고 계신데 그쪽에서 누가 나오셔서 찾으셨어요? 어머님을요. 찾으시는 분이 지금 윤영수 씨인데요. 네. 윤영수 씨의 어머니 홍달순 씨를 찾고 있는데 이쪽에는요. 네. 윤용기 씨입니다. 같은 영기요. 윤영기 씨. 여기 지금 잘못 적혔는데 그럼 똑같이 서흥 씨가 똑같으신데요. 네. 자, 광주에 그럼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이쪽에 윤영기 씨가 자리에서 앉아 계시니까요. 말씀을 나눠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저는요. 네. 제일 막내인 윤영수거든요. 네. 저 형님 둘과 누나를 찾고 있거든요. 아, 글쎄 누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세요? 네, 살아계십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머니 이름은 홍달순. 아까 그, 예, 저도 나이를 모르죠. 어머님 연세를 모르세요? 네. 홍달순은 틀림없어요. 예, 지금요. 아버지 이름은 혹시 저 윤근호 씨가 아니에요? 예, 기어요. 맞아요. 맞네. 형님 만났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지? 맞아요. 동생 맞아요. 몇째 동생이세요? 둘째 저 첫째 동생 같아요. 여보세요. 예.
아버지 이름이 윤근호시고요. 네, 맞아. 진욱이라고도 불렀죠. 네, 맞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나 서울에 있는 거. 여보세요. 그러면요? 외삼촌하고 같이 있었어요? 외삼촌 같이 있었는데 외삼촌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뭐? 외삼촌은 지금요. 네. 26년 만에 만나가지고요. 지금 여수 오동도에서 지금 계시거든요. 외삼촌 성함도 몰라요. 빨리 만나는 네, 네, 네. 것도 지어야겠는데요. 자 그러면은요. 광주에 사시는 분? 네. 형님하고 어떻게 헤어지는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요. 네. 기억은 없고요. 제가 그때 4살 때 나오다가 잊어먹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억은 없고요. 그때 잊어먹었어요. 형님이 6살, 그 다음 형님이 이제 네. 9살. 지금 네. 여기 나오신 형님이 9살 때 헤어지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누나가 12살인데 어머니한테 들어서 들은 기억으로만 지금 알고 제가 방송에 지금 못 찾았죠? 그쪽에 또, 형님이 또 한 분 나와 계세요? 안 나와 계시고요. 안 나와 계시고요. 못 나오셨어요. 어머니가 네. 지금 해남에 계신 모양이에요. 아, 어머님은 지금 해남에 계시고요. 네. 어머님 살아 계신데요. 얼마나 네. 반가우세요. 아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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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러면은요. 아유, 형님 동생 서로 한번 불러 보세요. 얼마나 부르고 싶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었지. 여보세요. 난 지금 서울에 있는데 내가 네가 지금 올 수 없으면 내가 내려가도록 할게. 전화. 네, 광주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저기 어머니도 계신다니까 내려오시면 그러니까 좋겠는데요. 네, 광주 전화번호를 알려 주세요. 네, 전화번호. 여보세요? 네. 전화번호. 전남 나주군 남평면 전화번호만 알려 주세요. 438 전남 나주 한평면 438번. 남평. 네, 남평면에 438번입니까? 전화가요? 네, 그렇습니다. 438로 오시면은 네, 네. 나주 한평 438. 네. 나주 남평에 438번입니다. 전화 있어요. 네, 서울 전화번호도 받아 주세요. 484-3246 484에 네, 전화번호 좀 말씀해 주시죠. 484국에요. 484국에 3246번이요. 3246번. 네, 그러면은요. 네, 네, 저 이분이 지금 바로 내려가신다고 했으니까요. 네. 광주로 내려가서 찾아가시면 되겠군요. 방송 예, 저희 방송으로 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KBS 방송으로. 광주 방송으로요?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저 서울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유김 씨를 찾고 있습니다. 청주하고 청주하고 연결할게요. 청주엔 또 어떻게 아이고. 여기가 미끄럽구나. 여기 안 찍어 안 되겠어요. 저런 데가. 아니 저분 한번 할게요. 이런 데를 다 갖췄네. 여름 아직 안 왔어. 여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청주.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저 여기 또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청주 방송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예, 청주에 누가 오셨는가? 아직 모르죠. 자, 청주가 네네. 지금 얼른 준비가 안 됐는데 손석기 씨 계속 몇 분 소개를 좀 해주신 다음에 청주 연결하겠습니다. 185번 김금옥 공영의 김. 아, 청주 또 고동안에 왔군요. 손석기 씨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 손짓까지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말았는데요. 손석기 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청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KBS 청주 방송. 네, 청주의 유성근 씨가 나와 계십니다. 유정근 씨. 삼촌 맞으세요? 네, 자, 자리 바꿔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여보세요. 잠깐 앉으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정규 여기 좀 봐주세요. 여보세요. 예, 제가 저 유정근입니다. 예. 저 황해도 서흥군. 예예. 유정근이 맞습니까? 네. 예예. 그리고선 그 유영근 씨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그럼? 네, 떠있는데. 우리 시동상입니다. 시동상. 시동생. 예. 시동생님. 네, 시동상이에요. 거기 어디십니까? 예. 지금 여보세요. 어디? 예. 6.25 때 말이죠. 예예. 형님하고 헤어졌거든요. 예예. 그리고 여기 나와가지고서는 예. 군에 3사단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예. 그리고서 3사단에서 죽었다고. 서울운동 나서 해졌다고 그랬어요. 네. 서울운동장에서요. 네. 예, 예. 그리고선 현님 살아계세요. 예. 다시는 우리 이런 비극이 없어야 되겠지요. 예, 아직까지는 예. 젊은 시방이 6.25 겪은 사람들은 이걸 모르겠지만도 우리 6.25 예. 겪은 사람들은 이걸 다시 이런 비극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예. 예, 형수님. 예. 어떡하실래요? 네. 어떡하세요? 저기 올라가실래요? 우리가 내려갈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여기 시방. 저 조카들도 있고 다 와 있어요. 조카들 그럼 일로 발라서 방송으로 올라오세요. 제가 여기 있겠어요. 네, 그러세요. 네, 예. 조카 좀 배워드릴까요? 예, 예. 네, 기다릴 테니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올라오십시오. 가만히 형수님 가만히 계세요. 조카하고 예, 조카들 셋 나오고요. 예. 조카들 넷 나왔어요. 넷 나오고 지금 다 나왔어요. 나... 예, 다 나왔어요. 얼른 나오세요. 조카들 여기 조카들만 보세요. 네, 다 네. 나왔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서로 인사하시죠. 네, 서로 가족이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시겠죠. 삼촌들 모르죠. 여기 나와서 나왔으니까요. 형. 그래 만나서 정말 반갑다. 네 감사합니다 형. 자 서울 가서 이제 만나시고요. 어떻게 네. 올라 어떻게 올라올 거예요 빨리. 네 올라갈게요 거기서. 그럼 일로 KBS 스튜디오로 오세요. 그래요. 네, 반갑게. 얼렁 네. 오세요 얼렁요. 네. 얼렁 오셔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어서. 네 저 청주 방송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저 네 스튜디오에서 하나 밤을 샜어요. 저 며칠을 밤을 새시면서 네. 지켜보셔서 오늘 이제 이렇게 또 상봉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이쪽으로 자리를 해주시고요. 네. 네.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나